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일주일 챌린지를 도전하고 왔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일주일 동안 하루 한 잔씩 얼굴 붓기 쏙 빼서 V라인 만들어주는 V업 우유 챙겨 마시기입니다. 너무 쉽죠?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브이업 우유가 시중에 파는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워낙 붓기에 관심이 많고 얼굴이 잘 붓다 보니까 습 없애고 열 내려야 병이 없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붓기, 특히 얼굴 붓기 빼는데 가장 좋은 재료들을 혼합해서 직접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뭐 개발이라고 하기까지 뭐 거창한 게 들어가진 않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무엇이든 꾸준히 먹어야 이 효과를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챙겨 먹어봤습니다. 일단 브이업 우유 레시피는 우유 200ml, 팥가루 10g, 율무가루 10g, 꿀 10g이에요. 너무 쉽죠? 일단 여기에 팥은 붓기에도 좋고 체내 유해 활성산소 제거에도 효과가 좋고요. 율무도 붓기,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고요. 이 꿀이 소화불량, 복부 가스 제거에도 탁월하답니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유. 우유가 영양이 가득해서 포만감에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에 재료들을 물에도 섞을 수 있었지만 물에 섞으면 다소 비릿한 맛이 나고 심심할 수 있는데 우유에 섞음으로써 식사 대용, 간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우유 자체의 풍부한 칼륨이 붓기 완화에도 엄청 도움되고 혈액순환, 다이어트,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뭐 우유에 대한 효능은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왔는지 기록들 같이 보고 올게요. 후기는 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보러 가시죠. 뿅! 집 앞에 팔았으면 좋겠어. 이거 신세계 강남점에서 사온 거거든요. 아까 전에, 낮에. 오늘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쟁여두길 잘했지.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지내고 왔는지 잘 보셨나요? 최대한 식사 내용 위주로만 남겨두긴 했는데 하루 못 먹은 날도 있었지만 부위어부위를 챙겨 마시니 좋았던 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얼굴 붓기가 완화된다. 일주일간 챙겨 먹었다고 얼굴 붓기가 싹 사라진다. 야식을 먹어도 다음날 붓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컨디션에 비슷한 패턴으로 생활을 했을 때 얼굴 붓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완화되고 소화기도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허기져서 폭풍 식사할 것 같을 때한잔 마셔주니까 식욕이 진정돼서 식사도 편안하게 할수 있다. 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튜디오에서 수업 위주로 보내는 날은 식사를 미리미리 챙겨 먹어요. 근데 미팅이나 외부에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먹을 시간도 없고 사실상 돌아다닐 때는 막 음식이 막 먹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신경을 쓰느라고. 그럴 때 하루 종일 허기진 채로 집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먹어도 배가 빨리 안 차서 막 많이 먹게 됐는데 그 전에 이 우유를 한잔 챙겨 마시니까 편안해져서 이후에 식사도 편안하고 차분하게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간헐적 단식, 뭐 공복 16시간 유지하기 이런 걸 한다. 근데 그걸 끝나고 나면 식사를 꼭 다급하게 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 끝내고 첫 식사로 부위어부유 한잔 챙겨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얼굴 붓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동일한 레시피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고 먹어봤는데 혹시 안 맞다 싶으면은 살짝씩 뭐 한두 가지씩 가감하셔서 나만의 레시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이본 레시피에 바나나 하나를 추가했던 건 당연히 달달한 맛이 더해지니까 맛있어지는 건 당연한데 의외로 우유를 얼렸을 뿐이고 재료는 다 동일한 그 브이업 우유 빙수. 그게 생각보다 너무 진짜 설빙 그 인절미 빙수? 그 만족감을 줘서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 엄청 덥다니까 브이업 우유나 브이업 우유 빙수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랜만에 일주일 챌린지로 돌아온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벌써 구독하셨죠? 다 알아요. 안녕. 이거 촬영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 먹고 왔어요. 라면에 우유 넣어서. 우유를 넣었으니까 내일 덜 붓겠죠? 우유를 넣었으니까.